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문둥병 환자, 별로 믿음이 없었던 그 문둥병 환자를 고치고 조건 없이 회개해. 앞으로 착할래 안 착할래? 이런 거 전혀 꼬리표 달지 않고 참 믿음이 없는 그 문둥병 환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표현, 손대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을 손까지 대가면서 이분이 정말 나를 고쳐주시고 싶으신 분이구나 라는 믿음을 넣어주시면서까지 고쳐주신 예수님.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있거라 했는데 나가서 막 선전을 해야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 들어가지 못하시게 됐다. 예수님 일에 방해가 되어버렸다.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 한적한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어떤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 없는 사람은 병 낫는 거 구경하려고 모였고, 병 걸린 사람은 병 한번 나보려고 모이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병 그냥 낫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문둥병 환자를 치유해주고 그런 하나님이다. 나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는 막 사람들이 너무 모여서 우리가 저 예수로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배워보자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병 났고 병 나는 거 구경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여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집에 사람들이 꽉 찼어. 집 밖에도 사람이 많고. 근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뭐를 말씀하시니? 진리를,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길을, 도를 말씀하신다는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문둥병도 중풍병도 치유할 수 있다. 조건적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병 낫고 싶으면 회개해. 병 낫고 싶으면
천만 원을 뭐 헌금을 해. 이런 조건을 전혀 붙이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정말 이 백성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도를 깨우쳐 주려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자, 이제 문둥병 환자 나왔고, 이번에는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들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옵니다. 예. 중풍병자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 네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 해서 메고 예수님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가면 병이 낫는다. 가보자. 그래서 온 거예요. 자, 이 네 사람은 상당히 힘이 여자들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여자라면 뭐 사람, 이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다는 게 이게, 이 남자들 네 명인 것 같아. 친구들인지 하여튼 그런 네 사람이 메고 예수께로 왔는데, 올세.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갔어. 아시겠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의 눈 상을 달아내리니, 야, 이거 보통 어려운, 이게 쉬운 일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네. 뭐, 이 사람들이, 이 네 사람들이, 웬만하면 뭐예요? 아, 이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도저히 못 가겠구나. 예수님 앞에 환자를 데려다 줄 수 없구나. 그러면, 아, 이거 안 되겠네. 포기를 할 텐데.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위에서, 이거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게 그냥 글로 써놔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보통, 예. 네. 특공대 작전 같아. 그렇죠? 이 보통 작전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땀을 뻘뻘 흘리고 했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네 사람의 뭐를 보시고 믿음. 이거는 중풍병자 자신보다도 이 메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이 나타나. 그렇잖아요. 예수께 이 친구를, 이 중풍 걸린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낫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 근데 막상 중풍병 환자, 이 중풍 걸린 이 사람은 예수께 대한 그런 이 친구 네 명이 가진 그만한 믿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친구, 이 중풍에 걸린 이 친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큰 벌을 내려서 이렇게 중풍을 맞았구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서도 풍 맞았다 그랬습니다. 풍 맞았다. 그래서 이 풍 맞았다는 것은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내 대갈통을 뭐예요? 바람으로 때렸다는 거야. 막 푹 맞았다. 그래서 중풍이 걸렸죠. 반신불수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몽둥이로 대갈통을 얻어맞은 것이 중풍이고, 누구가 대갈통을 때렸다고? 하나님. 왜? 죄가 많았어. 다 그렇게 생각하고, 환자 자신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그래, 내가 푹 맞을 짓을 하긴 했어. 그리고 죄책감에, 자, 이제 나는 죽어도 지옥형이구나. 이런 절망과 그 다음에 뭐예요? 죄책감과 그리고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문둥병 환자도 그렇게 낙해졌고, 그렇죠? 다른데 중풍.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아무도 이 친구를 고쳐줄 수 없지만 누구에게만 가면 돼? 예수에게만 가면 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메고 온 거야, 지금. 자. 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는 네가 지은,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는 이미 뭐예요? 이제는 다 사해졌다. 하나님은 네가 이때까지 지은 죄를 상관하시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문둥병 죄사함을,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여러분, 적어도 이 중풍병자가 뭐는 해야 돼?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이러저러 아주 제가 나쁜 짓을 하려고 내가 중풍 걸릴 짓을 했습니다. 어허, 너 정말 회개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해 주지. 이런 게 맞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무슨 적이요? 그건 좋은 적이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 그 환자한테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하나도 물어보는 것도 없어. 그냥 보고 뭐라 그래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네. 왜? 예수님이 그 중풍병 환자를 탁 들여다보니까, 이 중풍병 환자의 그 표정 속에 절망, 이젠 지옥 가는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그래, 내가 죄를 많이 지킨 지었어.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절망감과 후회와 죄책감과,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 다음에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지금,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반복하겠습니다. 반복할 필요가 있어서. 자, 우리, 저기 우리 김생님 다시 들으세요. 여기. 자, 그 중풍병자가 내 사람, 내 친구가 메고 와서 그 예수님 앞에 다 내놓으니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봐.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도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말한 것도 없어. 예수님이 먼저 그 중풍병자 보고 뭐라 그래요? 너의 모든 죄는 뭐예요? 사해졌다. 아,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이야. 죄를 용서받으려면 적어도 뭘 해야 된다고?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해야만 죄를 용서해준다라는 것도 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회개도 안 했는데,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네 죄는 이미 용서가 나 용서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 환자한테 뭐를 보내는 거요? 자, 이게 바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조건을 붙이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야. 네. 네. 자, 이런 게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자꾸 회개해야 용서한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들의 조건적 습관에 불과해. 성경 볼 때는 그 성경이 뭐라고 써놨는지를 그게 옳은 거지. 내 관습적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옛날 구약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사람의 유전대로, 사람의 사고방식대로,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나를 알고 있으니 헛되게 나를 경배하는 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놓은 대로. 자, 예수님이 다 보니까, 자, 왜 예수님이 이 중풍부터 먼저 안 고쳐주고, 무슨 말부터 해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래. 네. 예수님이 그 어떤 눈빛으로, 아, 불쌍하구나. 네. 불쌍하구나. 얘를 낫게 해줘야지. 그런데 중풍부터 자 나아라 이래놓으면 이 중풍병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막 고민하고 있는 거야. 막 두렵고 절망이고 그래 내가 벌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런 중풍병을 하나님이 줘서 나를 벌 줄 만큼 내가 죄를 많이 졌어.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도 모르죠. 아, 내 생각에는 이 중풍 걸릴 만큼 잘못한 거는 별로 뭐예요? 없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땐 이 사람은 그래. 내가 정말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됐었는데 내가 착하지 못했어. 중풍 걸릴 수밖에 뭐요? 없는 그런 나쁜 사람이야. 라는 무엇에 눌리고 있었습니까? 죄책감이라 그래요. 죄책감. 내가 죄가 많은 사람. 그 죄책감은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나는 죄가 많은 놈이야.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는 것이 마땅해. 다 네 죄 때문이야.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에 눌려서 사는 거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들을 죽였어. 우리 딸이 내가 잘못해서 죽었어. 우리 마누라를 뭐예요? 내가 조금 더 잘 돌봐주셨으면 좋으면 됐는데. 환자를 돌보던 배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환자가 결국 가고 나면 사단이 그 돌보던 배우자한테 옵니다. 와서 네가 좀 더 잘했으면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이때 그때 이렇게 했잖아. 그거를 다 약간 잠깐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확대해서 재생산했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를 탁 보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죽어야 싸.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소자야, 응? 소자. 이 소자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냥 너는 그랬나요? 어?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아, 여기는 아들아 그랬네. 그렇죠? 아들아,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뭐라 그래요? 아들아.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게? 네? 나이 서른 하나? 나이 서른에 그런 아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아들아, 그 중풍병자한테, 이 중풍병자도 한 30이 됐다고 칩시다. 30에 중풍 걸리는 것도 굉장히 빨리 걸리는 거예요. 아마 적어도 한 40대 후반, 예, 네, 그럴 거예요. 30살 난 청년이 그 40대 후반 우리를 불쌍하게 들여다보면서 아들아, 야,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아, 네가 죄를 많이 저모했구나. 아니야, 나 봐봐. 나는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아들이야. 네 죄 다 뭐예요? 용서했어. 아들아, 이러구나. 그때 그게 바로 이 중풍병 환자가 무조건적 사랑을 뭐예요? 받는 순간이야. 네, 받는 순간이야. 네. 아, 사실 그 중풍병 환자는 그 중풍으로부터 오는 고통보다는 무엇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더 커요? 죄책감으로부터. 죄책감, 절망감의 고통이 훨씬 더 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보신 거야. 얘는 뭐가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시고, 네 죄가 넌 다 사했다. 그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얼마 후에, 그렇죠? 지금 내년에, 내년 이맘때쯤 십자가에서 이 사람, 이 중풍병자의 죄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들. 모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여러분이, 난 예수 안 믿어 그래도 예수님은 지고, 그 죄를 책임지고. 왜?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단이 주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탁 할 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쫙 들어오면서 유전자 켜질까요? 켜질까? 예. 네. 아, 이분이 과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래서 나보고 아들이라고 그러구나. 네. 자, 아들아. 그렇게. 자, 그 다음 문서. 그러나, 거기에 서기관 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서기관이면 공무원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당시 서기관은 학자들, 신학자들이란 말입니다. 신학자들. 신학자들 몇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근데 그들은 그들 속으로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왜 이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들아, 네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왜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누구 죄를 사하겠습니까? 즉, 죄를 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속으로 들어온 악령을, 조건적 사랑의 악령을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그 악령이 나에게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건적으로 살게 하고, 이기적으로 욕심을 내면서 살게 하는 것을, 그렇게 산 것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나 대신 죽어주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신학자들은 잘 알아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즉 사람으로부터 이 악령들을 쫓아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이 젊은 친구가 자기가 죄를 뭐예요? 사해 줬다고 얘기를 하는가?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도 아닌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느냐, 하나님으로 보지 않느냐는 것은 어디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자야, 아들아. 이 소자라는 말이 사실은 더 좋은 말이에요.
소자란 말은 뭐예요? 작은 아들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영어로 하면 my little boy, my little son. 작은이란 말은 작다는 뜻도 있지만은 또 무슨 뜻이 있어요? 귀엽다는 뜻, 사랑스럽다는 뜻. 그래서 이 인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인간적이지 학문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학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 이 신학자들은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게? 왜 이 문둥병 환자는, 이 중풍 환자는 금방,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사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 지금 생명을 받아서 유전자가 팍 켜지고 있는 판에 이 신학자들은 옆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네, 이 녀석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광경을 두고. 뭐 때문일까요? 이 중풍병 환자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한데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해. 왜 지금 이 중풍병자는 지금 막다른 골목이야.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 근데 신학자들은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이요? 첫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었고, 자기들도 조건적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자기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같은 사람들은, 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했으니 나 정도 되면야 하나님이 충분히 천국으로 뭐예요? 들여보내 주실 거다. 라고 생각. 그리고 그 서기관들도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녀석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준 놈이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은 전혀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그것에 대하여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 없어. 감동이 없어. 그냥 학문적으로 저게 말이야. 30대 초반에 목수가 말이야. 아니, 지가 뭐 죄를 사한다고? 저 하나 신성 모독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일까? 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그때 그들이,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곧 그의 영어로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다 아시죠?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신학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일들을 속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냐, 생각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신학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느리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병은 간단하게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문둥병 환자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자, 10명 모두 다 간단하게 문둥병 나버렸어. 그러나 오직 누구만?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만 예수께 와서 아, 역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사단이 주던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죠. 그러나 아홉 명은 문둥병은 낫는데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죄책감을 주는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해방되지는 않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중풍 걸려서 마비된 환자 보고 걷지도 못한 환자 보고 자 걸어가라. 그거 쉽다 이거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인자는 그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 내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내가 너희들도 사람의 아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인간과 동격으로 얘기하는 것.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능력을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신 후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와요. 가라. 자, 너는 이제 신학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신성 모독했고 나는 죄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 네. 자, 너 중풍 이제 걸어가 봐. 그래서 중풍병을 낫게 해주셨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이런 걸 보면 자 이제 죄사함을 받고 중풍병까지 나버렸어. 예수님이 죄로 사해주고 중풍병도 고치면서 이 환자에게 뭐 요구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다고. 얼마나 확실해요. 왜 우리는 자꾸 회개를 해야 조건을 붙이는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중풍병 환자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
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병도 낫게 하죠. 그러면 이 중풍병 환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예수님을 뭐예요?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게 살았던가를 얘기할까 안 할까? 하죠. 왜 해요? 병 날라고 해요. 병이 낫기 때문에 감사해서 해요. 그렇죠. 병이 낫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가 뭐 빈 것도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죄사함도 받고 병도 낫고 보니까 아 나는 절대로 앞으로는 옛날 같이 살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이제 술 같은 거 안 먹고 맨날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는 길을 나도 그 길을 따라서 살겠다. 그러면서 회개가 나와 나와. 아,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입고 나면 그때 진짜로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야. 회개부터 하라고 이놈. 회개도 안 하는 놈을 내가 어떻게 병을 낫게 해준단 말이야. 그런 말 할 말이도 없어. 이거 혁명이 일어나야 돼. 철저히 자 조건적으로 가르쳐. 그래서 자.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자, 지금 또 이제 한 가지 제가 지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두고, 그 중풍병자도 깨달음을 주려고, 죄도 용서해주고, 병도 낫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이 신학자들을 위해서도 예? 이 서기관들을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은 진짜 너희들 나 잘 봐. 진짜 나 같은 분이야. 나는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고쳐주느니 아니 이렇게 조건적으로 가르치지만 봐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 사람을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킬 수도 있고 또 중풍병으로부터 뭐예요? 치유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나 같은 분이라고.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누구도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신학자들도. 신학자들 뭐 착한 짓 했어? 신학자들 와서 뭐 만나요? 예? 깽판만 놓고. 요즘은 깽판이야. 옛날에 노무현 씨는 깽판이란 말을 많이 쓰더니 요즘은 겐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요 최근에 와서 겐세이. 겐세이는 일본 말인데. 그 신학자들은 꼭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데 와서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겐세이 방해만. 그 방해를 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예수님은 뭐예요? 진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 곁에서만 야 니네들은 딱 꼴 보기 싫으니까 꺼져. 와서 방해만 하고 말이야.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신학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얘기에서 보실 수가 있다. 네. 자, 아, 참 좋은 얘기예요.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모두 놀라.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 예수 저분은 아직도 지금 예수님하고 이 중풍병자하고 한마디 말도 나눈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죠?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자, 침상을 들고 이제 가. 저 곁에서 뭐라 그럴까? 야, 이 자식아,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것도 없어요. 우리 성현 씨가 좋아할 그런 하나님이에요.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모두 뭐요?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었다. 아, 그러니까 제사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중풍병 고쳤죠. 췌장암 고쳤죠. 임파암 고쳤어. 예. 예.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예. 사람들이 그러고 암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학자들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은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엉터리였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예수님 같은 그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다 이 말입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나서 침상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날이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 일 안 하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이 신학자들도 트집을 잡습니다. 침상을 들고 가면 안 된다 이거야. 왜? 그 일이니까. 그게 율법이야. 안식일 지키는 율법이야.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 생명이 중요하다.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인데 일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 뭐예요? 생명 위주로 생각. 저도 옛날에 안식일 교회 처음 들어가서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 지키는 토요일 날은 일 안 한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그때가 1982년이었어, 2년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36년 전이요. 35년 전이요. 그때부터 한국인들이 이민을 좀 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민 와가지고,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한국에서 뭐 가져올 거 돈도 없고 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밥을 못 먹어서 교회에 못 나왔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디를 갈게? 슈퍼로 갔습니다. 먹는 거 좀 사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교회 가까이 사는데 그 슈퍼 가서 먹는 걸 좀 사가지고 넣어주고 갔다가 우리 목사님이 저를 가르친 목사님이야. 저를 가르쳐서 입교를 시킨 목사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 저는 그 목사님 보고 이 교회를 들어온 거야. 정말 사랑이 많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야단을 맞았어요. 왜 야단 맞? 누구한테? 고참 장로한테. 왜?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안식, 이 거룩한 안식일에 음식을 사러 가느냐 이거야. 그것도 일이니까. 그리고 돈 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일했냐 안 했냐? 안식일 돈 썼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모든 안식일의 계명도 다 그 계명이 알고 보면 뭐예요? 사랑이 목적이야.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더 받으라는 얘기야. 예. 사랑을 더 나누고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더 받는 날이기 때문에 네가 네 돈 버는 일에 너무 그날도 신경을 쓰면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를 못하잖냐. 그러니까 그날은 돈 좀 못 벌더라도 뭐예요? 내가 주는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 사랑을 받고 쉬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랑을 모르면 뭐라 그래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고, 신문 보면 안 되고, 예. 슈퍼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 거를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잘 지킨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거를 타락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떤 그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이 안식일. 토요일에는 똥도 못 넣어요. 왜? 똥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많이 사는데 유대인들은 다 교회 가까운 데 살아야 돼. 응. 왜? 운전도 일이야. 교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면 어떡해? 안식일 운전해서 와야 되니까. 그런데
몰라. 그런 거 지키느라고 사랑이고 뭐고는 생각을 못하는. 예.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물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일 안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안 내려야 된다는 거야. 제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아 그들이 이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회당에 모였는데 너무 굉장히 더웠어 날씨가. 그런데 그 회당 관리인이 사람들 모이기 전에 미리 에어컨을 틀어놔야 되는데 그 전날 저녁에 아예 관리인이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근데 자기들은 에어컨을 켜면 안 되니까 좀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런 분이 다 있냐 그렇죠? 그래서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상을 율법주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무엇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책이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조신 하나님 그러고 중풍병자의 얼굴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아보시는 하나님. 무엇이 가장 급하고 무엇이 가장 이 환자에게 중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아들아, 내 작은 아들아, 귀여운 꼬마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방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그 말씀,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그야말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 더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풍성히 받아 우리 모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